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라면, 민생라면, 요렇게. 일단 4개 준비했습니다. 민생라면.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맛일지.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치도 준비했습니다. 김치. 아, 불 켜져 있습니다. 깻잎. 김치.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안성탕면 맹키로 수프 하나밖에 없어. 예. 근데 금액은 390원이야. 그렇다고 민생라면인데 맛없게는 안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맞잖아, 형들. 응? 390원짜리지만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름이 민생라면인데, 민생을 잃어버리면 이 라면을 누가 사 먹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신경을 좀 많이 썼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예, 일단 수프가 중요해. 수프가. 그렇지. 기대됩니다. 390원. 예, 이 라면 이름이 민생라면입니다. 예. 저도 직관하고, 근데 스냉면, 이게 형님들 오해하시는 게, 스냉면보다 큽니다. 우리 형님들 스냉면 아시죠? 스냉면보다 이게 라면이 큽니다. 예, 스냉면보다,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최고죠. 스냉면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390원인데 솔직히 입댈 게 없는 라면인 것 같아. 자, 일단 수프를 투하하겠습니다. 수프 투하. 예. 수프를 조금 넣어줘가지고 공기 반. 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진짜 안 잡아요. 저번에 제가 정량으로 물을 넣어서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 좀 끓이고 이거를 밑으로 내둘게요. 브루스탄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형님들. 이거 좀 끓여야 되니까. 야, 아까 좀 4개니까 꼬들꼬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먹는 도중에 이게 익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꼬들꼬들하게 할게요. 부산 세차 연합회님 어서오세요. 부산 세차. 자, 형님들, 민생라면 한번 첫 삽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예. 390원 최고의 가성비. 아, 오이님 맛있게도,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일단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아, 또 얼큰하네. 어우, 얼큰하다, 얼큰하다. 얼큰합니다. 그러니까, 안성탕면하고 구성은 똑같아. 근데, 안성탕면보다 조금 더 진한 맛. 네. 얼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390원 치고, 정말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500ml 두 통만 넣었거든요. 하나도 안 짜요. 500ml 두 통만 넣었는데 하나도 안 짜요. 390원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예, 형님. 일단은 뭐 형님 맛만 보고 라면 4개로 맛만 보고 있습니다. 형님. 삼촌 형님. 이마트에 팝니다. 이마트 편의점 팝니다. 편의점도 팔고 거기 마트도 팔아요. 아, 좋다. 제가 청양고추를 못 먹는데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청양고추를 한 개도 못 먹어요. 괜찮아. 맛있어. 여기다가 대파, 계란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민생라면 중에 짜장 맛도 있거든요. 그 짜장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는 690원인데 그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다 덥네. 괜찮은데 진짜. 이따가 또 12시에 운동 갑니다.
김치 꼬랑지하고 같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땀이 엄청 많이 흘리네. 비빔면 같다고? 아. 천천히 먹어라. 알겠습니다, 오잉님.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걸 먹으면 흥분해가지고 좀더 빨리 먹는 것 같아. 안 씹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라면은 안 씹죠. 다 삼키지. 너무 안 씹고 드신다. 예. 뭐, 제가 제 스타일 알잖아요. 예. 잘 아시는 거 아시잖아요. 순대 2m도 8분 몇초 만에 먹었잖아.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오늘 민생라면 390원, 너무 좋은 가격과,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국물도 얼큰하고, 여기에 뭐, 파, 계란 같은 거, 뭐, 해산물로도 맛있을 것 같아. 국물 자체 얼큰해가지고, 베이스가 좋아요. 390원,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저렴한 가격이지 않나 싶은데,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